Shoebox. Oh. 오늘은 효진을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는 그녀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난 건 학문에 힘쓰던 삼수생 때였습니다. 안 봤냐? 어허, 이거 흥미진진한데 받을 때까지 울려보자고. 전화 받! 너 때문에 똥 들어갔잖아. 야, 너 이따가 상섭이 송별에 올 거지? 간다고 그랬잖아. 아, 근데 어쩌냐? 상섭이가 여자 없는 놈들은 오지 말래는데. 야, 그딴 게 어딨어? 쟤네들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면 친구들에게 몰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고 어붕이 형! 휴! 수업 제끼고 당구나 치러 가자! 가자! 그럴 기분 아니다. 왜? 왜? 또 뭔 일 있어? 고딩 동창 모임에 계속 여자를 데리고 오르잖아. 여자? 와, 형 친구들 정말 너무한다. 아니, 바로 끌어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녀를 모르면 간첩? 은길이 이 자식이 만든 얼짱 랭킹 홈페이지. 기대하시라 개봉 박! 형, 마음에 드는 애송 골라봐. 우리가 조인트 시켜줄게. 얘 좋다. 응? 남진아 좋네. 형, 얘 지금 효고기가 작업 중이긴 한데. 그럼 딴 애 고르지. 아니야. 사나이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법. 뭐 일단 부탁이나 해보지. 오, 은진아. 가자. 그 중에 이 얼짱인 애들한테는 엔젤이라는 이름을 붙여줘. 진아도 엔젤이겠네. 당근 손에 빠따지. 엔젤 중에서도 최고 얼짱이라니까. 빠따. 뽀뽀하다가 입술에 키스나고 싶지. 참 인사해. 우리 고봉이 형이라고. 우리 학원 최고 봉이야. 진아, 너 오늘 저녁 때 바쁘냐? 오늘? 아마 스케줄 꽉 찼을걸? 웬일로 스케줄 졸라 뱉네. 잘 됐네. 우리 고봉이 형 부탁 좀 들어주라. 부탁?
저기 야, 미안한데 친구들이 자꾸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여자친구 행세를 달라? 진짜로? 나 아이섀도우 눈도장 콱 찍어놓은 거 있는데. 아, 알았어, 내가 사줄게. 이거 흥미진진한데 받을... 금방 가니까 기다려라 좀. 야, 얼굴은 송혜교, 가슴은 안젤리나 졸리야. 다들 긴장하라 그래. 끊어. 안 모시고 왔냐? 어? 뭐? 해교 페이스의 졸리 마스터. 근데 저 오빠 고딩 때 공부 젤로 잘했다면서 왜 삼수를 해? 딱따구리 같이 생긴 게 아픈 데를 콕콕 찌릅니다. 이 자식 고3 땐 변비 터져서 시험 중에 뛰쳐나갔고, 재수 땐 우왕청심만 먹고 취해선 시험보다 자빠져 잤대. 이 자식 이거 아주 골때린 놈이라니까. 야, 그만 좀 해. 우리 고봉이 위해서 건배 한번 하자 좀. 야, 건배. 자, 건배하자. 와. 건배. 알아. 아예 나쁜 놈들이 내가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치사하게 여기다 데려다. 바로 이 마시고 왔다. 떡발. 야, 떡발 잘 있어, 새끼야. 야, 무서워. 피자를 골아 이 새끼야. 그런 돈 뭔데 씨. 아, 이 새끼가 아직. 야, 이 새끼야. 누가 여기서 건더기 확인하래? 지나가는 취객이. 아, 참. 야, 취객이네. 아, 새끼. 이거 웃긴 새끼 아니고. 야, 이 새끼야. 아유. 야, 이 새끼야. 어른 식사 실려고 이 새끼 죽어. 야, 이거 또 뭐야? 모두 잠든 후에 정의의 우비 소녀만이 저의 수호 천사였습니다. 저는 얻어맞은 뒤통수가 아파서 며칠 만에 학원에 나갔습니다. 아, 남진아가 벌어졌다니! 이번 원장한테 진아 정도 세 발의 피지! 싸가지가 없네! 엄마, 잘 지냈냐? 미소 천사가 나타났어. 미소 천사가... 무슨 일들이야? 형,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우리 학원에서 걔를 모르면 간첩이랬는데. 형 간첩이지? 간첩이라뇨? 이게 무슨 이마로 호두 까는 소리랍니까? 자, 시간과 거리와 속도 요건데 수학하고 물리하고 같이 나오는 문제일 때 차이점이 뭐냐? 물리에서는 속도 관계, 거리 관계 등의 심장이 멎을 거야. 야, 나 진아 스타일이면 안 부른다. 어? 아, 내게 만약에 형이 걔 얼굴 보고 입 벌리면 맥주 쏴. 이것들아, 네가 타는 햄버거에 독약이라도 들었냐? 빨랑 주문 안 해? 얼탕 떴다.
주문하실 분 오세요. 줄 좀 서주시겠어요? 손님, 주문해드릴까요? 저에게 사랑의 주문을 걸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님, 손님? 예? 주문하셔야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저것이 잽 쓴다!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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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마치 블랙홀 같습니다. 야! 신이! 야! 너 초짜 주제에 손님이랑 투쿠시하니? 졸라 건방지네? 걸레 빨아! 오빠!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천하의 약도 없다는 상사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를 모르면 간첩. 그러면 나는 간첩. 오, I am James Bond. 에라이 자식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본드 보는 소리 하고 있어? 자식이. 근데 왜 자꾸 바깥에만 쳐다보고 있어, 자식이? 저기 말이야. 요 옆 버거킹에 가본 사람. 나도 오늘 점심 때 거기 처음 갔다 왔는데 거기 알바생 중에 되게 예쁜 친구 있더라. 맞아요, 선생님. 걔가 여기 신 얼짱이에요, 걔가. 맞아요. 걔가 얼짱이에요. 선생님, 저번에요. 돈 주다가 걔랑 손이 확 스쳤거든요. 아, 전기가 찌르려 오는 게. 저는 사진도 찍었지. 어? 어. 나도 그런 거 잖아. 앉아. 얘들아, 이거 딱 나 이상형인 거지. 그죠? 선생님 수업해요. 선생님. 그 못생긴 것들이고 공부에 집착을 한다니까. 니들 면상 때문에 우리 성적도 안 올라. 이것들이. 고봉아, 내가 아까 너무 심했지? 저는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디카를 샀습니다. 얼짱 홈피에 그녀 사진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부모님은 공포의 레드카드를 던지셨습니다. 어?
레드카드. 그건 엄마! 사회에서 퇴장하란 입대 엄마! 통지서였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제 줘요? 아 열흘도 안 남기고 고의적으로 이러는 게 어딨어요? 나도 주변 정리할 시간을 줘야잖아요. 삼수생이 정리할 게 뭐 있어. 창고선 후배들 물려주면 되고 학용품은 두고두고 쓰면 되잖아. 사고치지 말고 군대나 가. 아 내 여자친구 한번 못 사게 봤단 말이야. 아니 삼수생 놈이 허튼데 정신 팔려 있으니. 아휴. 군대 가서 정신이나 차려 임마. 나 군대 안 가. 나 이대로 끌려갈 수 없어. 나 할 일 있잖아. 뭔데? 야, 니네 알면서 왜 그러냐. 나 효진이 만나고 싶단 말이야. 그거라면 내가 한번 신경 쓰지. 정말? 야, 너 어떡할라? 대신 오늘 찐하게 쏴. 효국이에겐 공짜란 없습니다. 독사 같은 놈들. 하지만 효진이를 만날 수 있다면 백만 번이라도 쏠 수 있습니다. 나 스페셜 훈제 치킨 먹을래. 그렇게 놈들한테 끌려다닌 지 며칠 뒤였습니다. 안 봤냐? 어허, 이거 흥미진진한데. 받을 때까지 울려보자고. 전화! 여보세요. 성, 빨랑 튀어나와. 아, 나 캐터리야, 돈 없어. 아, 효진이가 형 트리니티에서 기다리는데 빨리 나오라고. 정말? 그렇다니까. 빨리 가봐. 끊어. 정말 효진이가 맞습니다. 아니 근데 효진이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제게래. 거봐 이리 왔나? 이병 저거 봐. 누가 이병 저거. 이병 저거 그랬노? 에? 네가 말이야 뱅자이가. 시작하겠습니다. 중대 복귀 때까지 압수. 와 이딴 문디 가시는 내 눈까지 안 들어와. 어서오세요. 너무나도 우연한 기회에 이곳에서 일한 지도 일주일째 됐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보람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는 만나고 싶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 제 앞에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 점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손님들에게 미소를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여긴 이상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전현이 날 찍어냈다고. 그렇다니까. 내가 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저게 집애가 랭킹 1위더라니까. 인연아, 요샌 재료가 졸라 좋아서 휘기도 한데. 그래?
야, 최신곡 하나 불러봐. 최신곡? 아이고, 아이고. 야, 흉기 나가기 전에 빨랑해.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말어라. 파발이 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아! 장난하나? 야, 너 햄버거 가게에서 김밥 말리리냐? 너 얼짱됐다고 남자애들한테 함부로 꼬리치고 다니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얼짱이라니. 눈웃음 함부로 날리다 내 눈에 걸리면 매장에서 영영 매장시킨다. 빗마저도 안 봐. 알지? 때간수 잘해라. 어? 전 결심했습니다. 기다리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쟤네 둘은 그 자리에서 손봐주기로. 그러던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그 언니 간첩 언니 맞지 맞지? 어, 정말? 어, 맞다 맞아. 야, 맞아. 언니. 어? 언니 간첩 언니 맞죠? 그쵸? 뭐? 간첩? 조용히 티 안 나게 살려고 노력한 절 까발린 사이트가 있었다뇨. 간첩, 간첩.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젠 어떡하죠? 이 순간 전 지난 시간들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말 간첩이기 때문입니다. 동무, 준비됐어? 박명성 14호, 통일 임무 복상! 남부선에서 공작금을 착복하고 사라진 김영박의 생사로 확정과 고정간첩들의 사상범죄이 저의 임무입니다. 조국 통일 만세! 아, 림동무! 림동무! 김동무, 무사하오? 내래 끄떡 없습니다. 알겠어. 림동무, 그럼 문을 빌겠어. 오리발도 없이 비오는 인진강을 헤엄쳐 보셨나요? 얼마나 힘든지. 간첩이 아니면 절대 모른답니다. 그땐 정말 자수라도 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누이시오? 모란봉에 피는 꽃은 모란이 아니라 붉은 진달래. 모란봉에 피는 꽃은 모란이 아니라 붉은 진달래. 근데? 아니, 모란봉에 피는 꽃은... 어, 니들은 뭐 뜯어먹고 있다고 자꾸 오냐, 귀찮게 쓰리? 밥이라도 먹고 오면 좋잖아. 대체 말이야, 이 예쁜데 장을 언제 봤는데 라면도 하는 거 없어. 내가 어깨 하나로 일어선 사람이야. 첫 만남의 섬세기는 하나 더 먹고 싶으면 모냥 따. 그건 뭐야? 독침입니다. 반칙하지 마. 침으로 이렇게 살살 녹여도 안 됩니까? 그건 봐줄게. 올해 나이 몇이야? 21살 먹었습니다. 그냥 처녀가 시집이나 갈 일이지 간첩질이 인정. 간첩질이라니요? 박동무, 말이 너무 심합니다. 왜 박동무? 야, 내가 네 친구냐?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그래도 돼요? 저, 근데 아저씨, 김영광 동무한테 연락 없었습니까? 없어. 죽은지 사는지도 몰라. 아 참, 나 지갑을 안 가져왔지. 저 오늘은 자네가 쏴. 제가요? 어, 나 총알이 없어. 전 그렇다면. 여보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쏘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총 쏘라고 그랬어? 총알 없다고 저보고 쏘라면서요. 아, 언제 내가 대갈 뻔히 구멍 내라고 그랬어? 돈 내라고 그랬지, 돈. 허우대는 멀쩡하게 찌필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아, 근데 이걸 참으로 만나네요. 쫀득이라고. 내가 문방구에 납품하는 추억의 불량식품이지. 그만 먹을래요. 괜찮아. 우리 땐 맨 그딴 거 먹고 도청하고 접수하고 다녔어. 근데 그 김영광이라는 놈이 가지고 튄 공작금 전부 얼마야? 무려 5천만 원이랍니다. 나쁜 새끼다. 내일 은평구 고모가 북한산에서 모인다는데 거기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고모도 간첩입니까? 그 고모 말고 고정간첩 모임 고모. 아, 아이고, 아주 그림 좋네. 이제는 지 집냐까지 끌어들여서 술판을 벌여? 응? 이 집에 누구야? 간첩? 간첩? 거짓말하지 말어. 어? 이렇게 낯짝 반반하냐네. 간첩이 어딨어? 아이고. 예배 너가 미쳤나? 내가 무슨 원조 교제라도 했다는 거야? 야, 너 나하고 무슨 사이냐? 모란봉에 피는 꽃은 모란이 아니라 붉은 진달래. 됐어. 시끄러. 박정희 때가 좋았어. 그거 아니래. 그땐 이 집도 할만 했는데 지금 뭐야. 퇴직금이 있어. 의료보험이 있어. 남들의 해외여행 오는 동안에 팔도왕단 떠돌다 생긴 관절염이 이슬만 내려도 무릎이 쑤셔. 아저씨, 등산 안 가요? 등산 뭐 다 그런 거지 뭐. 산 어디 가.
평생 사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지 기분도 울적한데 너 노래나 하나 불러라 야. 입도 넓덕이 노래 잘 부르겠다. 그래 한번. 자 어서 해요. 박수. 백두에서 한라로 우리 나나의 결에 헤어져서 얼마나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 노량진이요? 검은 양복을 빼입고 007 가방을 들고 있어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김영광 그놈이 분명했어. 그놈이 국정원에 포섭된 것 같았어. 전 김영광이 출몰한다는 빌딩이 잘 보이는 곳에서 죽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린 철저한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내 위에 누가 있는지 알려고 하지 마. 우린 맡은 바 임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모수부옥이라니? 공작소에 급히 연락을 해야겠어요. 김영광이잔 남한정보기관에 포섭된 이중간첩이 분명해요. 빨리 보기 주세요. 글쎄 그건 어디다 뒀더라.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어? 아 요즘에 무슨 간첩이 그딴 걸 써? 아 이메일로 보내면 쉽잖아. 이메일로. 공작원은 그런 거 안 씁니다. 한 말도 어디다 뒀더라. 나 이사 올 때 고무쌍에 준 것 같은데? 아저씨,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의 교실을 받들어 남조선 해방의 중책을 맡은 분이 그래도 돼요? 너는 그 PM급이 돼가지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너 혼자 설치고 다닌다고 통일이 빨리 돼? 좀 천천히 상황을 재가면서 그렇게 해도 될 건 다 돼. 아저씨, 통일의 길을 닦아할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야야, 통일의 길은 불도저가 잘 닦고 있으니까 넌 어여 들어가서 마루나 잘 닦고 있냐나. 아이고. 아야, 아 전화 좀 받아봐. 여보세요. 네? 어, 야, 너 누구야? 나? 난데? 아이씨, 야, 어설픈 장난 때리지 말고 빨리 아빠 갖고 봐. 누구? 니네 아빠 이름이 뭔데? 아이씨, 야, 동전 없어 이년아. 야, 우리 아빠 이름은 박자, 무자, 순자다 이년아. 아, 너 효진이구나, 그치? 어쭈, 야,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니네 아빠한테 들었어. 근데 지금 아빠 안 계신데? 어쭈, 딸내미 카드값 없어서 집에도 못 들어갔는데 아주 식모까지 부리는구만. 어, 문방구에 불량식품 납품한다더니 날로 번창하나 보네. 야, 내가 전화했다고 아빠한테 꼭 전해. 어? 너 까먹으면 뒤통수 테러한다, 꼭 전해. 아이, 진짜. 아이. 아 전화가 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했어라도 집에 들어오게 했어야지. 자기 혼자 이렇게 막 떠들다가 끊었다니까. 에휴.
에이그, 이건 딸년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 넌 그 김영광 그놈 잡지 말고 내 딸년한테 카드 내준 그 카드 회사를 폭파시켜. 그래 그냥 확 폭파시켜라 그냥. 응? 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때려치라고 그래, 알았어? 오늘도 가장 싸고 큰 거죠? 학생, 그거 매일 제일 싸고 제일 큰 것만 먹는 이유라도 있나? 저 학생 아닌데요. 그럼 죠? 야, 이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시간 있으면 여기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시간당 2,510원. 무슨 걱정이야? 김영광도 감시 없고 용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그러다 제 정체라도 드러나면요. 아이고, 순진하기는. 아, 누가 너처럼 솜털 뽀송뽀송한 애를 간첩으로 보냐? 그렇긴 한데요. 전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올 때 안 만들어 왔어? 아저씨가 만들어준다고 하던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구급공무원이야? 저기나 그쪽이나 나랏밥 먹는 놈들은 어째 그 모양이냐? 아버님 성함이 박무순이고 어머니가 오미자 씨라.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을 크루라고 하고 그 크루들의 리더를 엔젤이라고 해. 물론 나도 엔젤이야. 알았지? 뭐해? 그리고 손님이 매장에서 먹지 않고 포장을 원할 땐 환경부담금 100원을 더 받아. 그리고 나중에 컵을 가지고 오면 100원을 돌려주는 거야. 알았어? 저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가르치는 건 아닌지 싶다. 야, 넌 그 머리로 무슨 알바를 하겠다고 설쳐? 밖에서 남자나 기다리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귀신은 쌩까도 난 못 가. 너 그 남자 줄창 기다리려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 다 알아. 이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는데. 어느 놈이 한 짓인지 밝혀내야지.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요? 야, 니나 나나 복날 똥개 마냥 끌려가서 아오지 탄광에서 석사이나 깨다가 인생 쪽내는 거지 뭐. 뭐 하는 거야? 저쪽 정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남기면 답해줄지 모르잖아요. 야, 효진이 형 팬들 때문에 매출도 엄청 늘었어. 아, 여러분들도 이 친절과 미소로 손님을 정성껏 대한다면 우리 효진이 형처럼 고객의 사랑이 듬뿍 받는 이 크루가 될 수 있다는 이 점을 명심하도록. 자, 그런 의미에서 박수! 소감 좀 들어보자. 소감은 무슨, 다 너희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야, 신림동 매랑국죽을 물로 아니? 저기, 나 바빠서 먼저 갈게. 감히 굴러들어온 짱돌이 진주를 찍어내려고 해. 여기 얼짱은 나야. 너 한 번만 더 내 성질 건드리면 네 머리카락 다 뽑힐 줄 알아. 알았어? 잘해라, 어? 김영광만 잡으면 그냥 안 놔둘 거예요. 그래,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라. 그런 년들은 그냥 가슴 패기를 짝짝이로 만들어놔야 함부로 안 굴어, 그냥. 응? 에휴, 그냥 독한 년들 같으니라 그냥. 에휴.
청솔 학원? 반동놈의 자식들. 너희들이야? 내 사진 홍피 올린 게 너희들이냐고. 사진? 그래, 내 사진 말이야. 니들이 내 사진 인터넷에 올렸잖아. 그냥 사실대로 말해줄까? 아니야. 내 사진 없애라니까. 그렇게는 못해. 막가파 애들한텐 협박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전 작전을 바꿨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조건 있다. 뭔데? 우리 형님이 너를 열렬히 짝사랑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우리 형님의 기쁨조가 되죠. 기쁨조? 지금 그게 말이 돼? 난 공작!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우리 아빠가 파출소 소장이야. 마음대로 해. 인사나드리러 갈까? 파출소장? 저기 우리가 올린 사진이야. 지우면 그만이지만 딴 사람이 올린 사진은 우린 못 없애. 아, 이 홈피를 없애버리면 모를 거. 어쩔 거야? 우리 형님 기쁨 줄 거야. 말 거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무튼 그건 안 돼요. 그래. 그럼 가자 그럼. 아, 이제 박효진 양. 저기 고개를 이쪽으로 좀 돌려보세요. 이렇게요? 아, 좀 더 웃으세요. 좀 더 웃어주시고요. 기자? 그러게 빨리 해결했어야지. 너 때문에 고모가 해골이 당하면 어떡할 거야? 재수가 있는놈들이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해피는 간첩한테 껄떡거리고 지랄이야 지랄은. 어, 아, 아, 약속대로 만나줄게. 대신 홈피 먼저 없애. 홈피는 데이트 끝나면 없애준다. 좋아. 네가 내 사진 올렸지? 어. 제발 동생들한테 홈페이지 없애라고 좀 해줘, 응? 아니, 그게 사진은 내가 지울 수 있지만 홈피는 동생들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너 삼수생이라며. 어. 근데 지금 관뒀어. 그럼 지금 뭐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갖고 나도 치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생들이 이 방법이 제일로 잘 먹힌대잖아. 얼굴은 꼬봉같이 생겨갖고. 이름이 뭐야? 꼬봉. 처음엔 다들 그래. 우리 아빠가 대학 다닐 때 등산 부셨거든. 마운트 에베레스트 알아? 8,848m. 우리 아빠가 그 산처럼 기세 등등하게 살라고 내 이름을 최고봉으로 지은 거야. 아, 물론 아빠는 내가 돌잔치 때 연필을 지니까 박사라도 나올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내가 삼수를 했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 야, 근데 오늘 좀 이상하다. 내가 원래 여자한테 말 됐다 못하거든.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잘 나왔네. 저기 그건 그렇고 내 신상명세 어떻게 알아낸 거야? 아, 그거? 아니, 진아가 다 가르쳐줘. 어! 남진아. 잠깐만.
날 세상에 떠벌린 것에 대한 응징의 자리야. 아이고 무섭네 박효진. 너 많이 컸구나.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미리 말하지만 넌 내 상대가 안 돼. 버거킹 얼짱은 한 명이면 좋게. 물론 그건 나여야 하고. 지는 쪽은 군말 없이 노량진 매장을 떠나는 거다. 오랜만에 몸 좀 풀겠는데. 어디까지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가 버거킹을 떠난다. 말리지 마. 가긴 어딜 가. 어디나 얼짱은 한 명이야. 절대 두 명이 될 수 없단 말이야. 될 수 없다고. 나 말이야 며칠 지나면 알바 그만둘지도 몰라. 진짜? 그래. 내가 찾는 남자만 만나면 되니까. 진아, 우리 함께 있는 동안만이라도 친하게 지내자. 응? 어. 진아, 전화기 좀 줘봐. 안 봤냐? 어허, 이거 흥미진진한데? 여보세요? 그게 아니라 난 네가 기다리라는 줄 알고. 그럼 내일 만날 수 있는 거지? 너 아주 전향해버려라. 이쪽에서는 연예계에서 한번 뜨면은 그냥 단번에 팔자 확 고쳐버리는 거야. 이놈의 펠레가. 너 김영광 잡는 거 포기하고 너 돌아갈 준비나 해. 응? 하지만 김영광을 잡아야 하잖아요. 야, 그놈 잡기 전에 네가 먼저 잡히게 생겼다. 야 효진아! 효진아 너 나왔어! 그녀를 모르면 간첩? 위쪽에서 신문 봤댄다. 조만간 잠수정 보낸다고. 귀환 준비하래. 효진아! 오늘 안 힘들었지? 야, 효진아! 야, 신문에 사진 나온 거 봤는데 캡으로 이쁘게 나왔더라. 어? 내가 이따 코팅해서 내가 선물로 줄게. 저기, 효진아. 영화 보면은 기분 좋아질 거야. 그 영화 뒷담 재밌는 코미디 영화거든. 진짜 재밌는.
야. 너 삐졌어? 야, 뭐 급한 일로 삐지고 그래. 어딘 잘도 기다리더만. 야, 이 쪼잔댕이야. 뭐 말이라도 좀 해라. 나도 여기다가 검정색 양복만 입으면은 그 007처럼 멋있을 것 같지 않냐? 어? I'm Bond. 재수 없어, 벗어. 아무튼 이걸로 아까 늦은 건 봐주는 거다? 알았어. 저 효진아, 너 시네마 천국 봤어? 아니. 그래? 한다. 어머나, 저게 뭐야? 빨리 벗었잖아! 아저씨, 시네마 천국 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야, 시네마 천국! 시네마 천국 맞잖아! 어떻게 해? 안 봤냐? 어허, 이거 흥미진진한데 받을 때까지 울려보자고. 여보세요? 어이, 쌈쌩! 이번 주 토요일날 안 바쁘지? 바빠. 에이, 쌈쌩이 바쁜 척은. 이번 주 토요일날 야 서바이벌 게임하러 같이 가자. 야, 됐어. 대학 다닌 니들이나 가. 아이, 자식 여자 없다고 좀 놀린 것 같고 너만 해, 진짜. 야, 없긴 누가 없어. 지금 옆에 있는데. 어이구, 부라치긴. 야, 그래, 어디 목소리나 좀 들어보자. 바꿔봐. 아, 바꿔, 임마. 효진아, 전화 한 번만 받아볼래? 누군데? 아, 친구인데 한 번만 바꿔달래. 내가 왜 네 친구 전화를 받아? 싫어. 야, 한 번만 받아봐. 한 번만, 한 번. 빨리 좀 바꿔봐라. 야, 나 방금 그냥. 예,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하여튼 별거 다 시켜. 줘. 여보세요. 아, 야, 됐어. 어떤 골빈 기집애가 삼수생을 좋아하냐? 하긴 길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니까 뭐 너도 막생긴 애 정도는 만날 수 있겠다. 목소리 들은 걸로 칠 테니까 마음 맡기면 9시까지 갤러리 앞으로 와. 끊어. 야, 야. 이런. 아, 너는 쉴 때 집에서 청소나 좀 도와주지 뭐. 아침부터 또 어디 가려고? 총싸움 하러요. 너 사람도 죽여봤냐? 가끔 웃어주면 숨막히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쟤 좀 봐. 아주 며칠 새 제대로 까져버렸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우리 때는 독버섯 같은 거 몰래 북에다 타서 암살하고 그랬는데. 그뿐이요? 보고 알록거린 알탕을 먹이기도 했잖스. 맞아. 보고하는 약도 없어. 그때가 우리 전성기였는데. 야!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길을 몰라서 늦나 보다. 서울 살면서 갤러리아도 몰라요? 모를 수도 있지. 지 여자라고 감싸기는. 야, 근데 언제 오는 거야? 저기! 왔다! 저기! 이쁘지? 어? 어. 야, 진짜 크다. 그거 C컵인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라 야 주문 제작해야 되겠는데? 인사해. 내 고딩 친구들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잘 몰라서 많이 늦었네요. 알긴 아시네요. 아닙니다. 저 서울 살면 갤러리아가 어디 있는지 꼭 알아야 합니까? 지난번에 전화하신 분이죠? 아, 예. 고봉아, 가자. 저기, 제 차 타세요. 제 차는 컨버터블. 저기요, 잠깐 어디 가세요? 저기, 이게 제 차야. 본 게임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조교들의 방어를 뚫고 진지를 점령하는 커플을 최고의 커플로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래? 아이씨! 한번 죽였으면 됐잖아요! 확인 사살. 아, 같이 가, 유검해. 유진아, 같이 가야지. 야, 빨리 좀 와. 야, 네가 무슨 여자 특공대냐?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자세나 낮춰. 야, 우리도 쟤들처럼 개울에 발 담그고 놀자. 결사항쟁만이 살 길이야. 야, 이거 진짜 싸움 안 되잖아. 살아나와. 죽기 전에 한 번 안아줘. 오늘은 죄다 내과에서 발 담그고 노는구만. 야, 근데 저게 뭐냐? 있었어? 어, 가슴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야, 너 아까 진짜 시리 여전사 같더라. 어? 우리 다음에 또 올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저씨, 지금 행사 중인 웨스턴 팩은 어떠세요? 웨스턴 팩은 어떠? 새로 나온 맛있는 웨스턴 와퍼 세트와 치킨 버거 세트 그리고 샐러드까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효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뭐해? 빨리 부르지 않고. 그래. 나 꿈에도 생일일 거란 생각 못했는데. 진짜 무디다. 어떻게 네 생일도 모르냐? 그래서 아저씨가. 자, 할 건 해야지.
그거 아이스크림 케이크인데. 걸렸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좀 이따 갔으면 해서요. 어디 아픈 거면 몰라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저기요, 제가 변비가 심해서 그러는데 그걸로는 어떻게 안 될까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에요. 속은 좀 괜찮아? 야, 아, 댄스가 여기 그 장난 아니지 않았냐? 열심이었다니까. 김치 와퍼 하나, 사이다 한 잔. 사이다 말씀이십니까, 손님? 소문대로 겁나게 이쁘시네. 드시고 가실 거죠? 김치 와퍼 좀 주세요. 틀림없어요. 김영광이 분명하다고요. 제거할까요? 생포하라고요? 알겠어요. 무조건 살려서 데려갈게요. 네.
나? 너 광근자야? 박광기. 잘못 보셨네요. 이면 죽어. 우리 제법인데, 에? 나 때는 그런 실수 안 했어, 어? 모란봉에 피는 꽃이 뭔 꽃인지 아십니까? 그야 모란 아니겠습니까? 저, 박효진 형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유 어쩌나, 우리 효진이 지금 집에 없는데. 여보, 저녁엔 보고탕을 얼큰하게 끓일까요? 버섯도 듬뿍 넣자고.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당황하셨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장모님! 자는 어디 소속인가? 조용 안 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피라미드래? 피라미드가 뭐예요? 다단계, 전기요, 옥매트. 그 한심한 놈 같으려고. 너 같은 놈은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불알이 꽁꽁 얼어서 뚝 떨어질 때까지 텁질이나 해야 돼, 이 자식아! 그냥 꼬봉이 같은 놈, 하라는 공부나 하고 뭐 기집애나 쫓아다니. 너 우리가 누군 줄 알아? 효진이의 부모님이시자 장차 미래 장.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씨. 옮기려. 안돼! 죽으면 안돼! 안돼! 응? 아이 비켜 씨! 아이고 이게 이제 얼마 차인데? 비약이라도 드릴까요? 저 혼자 호의호식하려는 거 아니에요. 금방 부자가 된다길래 고생하시는 원로 아저씨들 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자식아 그렇다고 다단계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려 자식아? 너 그 피라미드라는 게 얼마나 더 무서운 줄 알아? 너 걔네들 점조지 우리보다 막강해, 이 자식아. 비아그라가 뭐예요? 예, 여기, 여기. 뭘 봐, 이 자식아. 넌 나가, 이 자식아. 효진이랑 사귈 수 없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야, 이 자식. 야, 얘 네가 어떻게 죽이든지 살리든지 데리고 나가라. 어? 아, 그 정도 갖고 엄살 피울 거면서 무슨 용기로 우리 집까지 찾아왔냐? 아, 야, 나는 네가 그 남자 따라서 달려 나가는 거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인간하고 같은 꼴로 나타나면 내가 좋아라 할 줄 알았어? 난 남자한테 관심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야? 어? 어, 우리 사촌 오빠인데 그 전세금 낼 돈 가져가고 그 피라미드인지 뭔지. 아, 그랬구나. 저기 이거 립스틱이네. 너 바르면 이쁠 것 같아서.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줘? 그러니까 네가 그거 입에다 바르고, 그러니까 나한테. 야, 막차 안 타? 안 가요? 그만 갈게 나. 효진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은 왜 여전히 허전한 걸까요? 우리 효진 씨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오늘부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그동안 수고해준 효진 씨를 위해서 자, 다 같이 박수! 효진아. 아휴, 젠장. 인재야, 형이 군대 간다는 게 실감 나네. 나도 그래. 형 군대 가는 거 효진이도 알아? 참 잘근잘근 좀 슬퍼. 장난치려고 있어. 효진아! 이년이 겨... 네가 내 찡으로 사기친 게 지배냐? 넌 효진이? 그래, 내가 진품 명품 오리지널 박효진이다. 너 간첩이지? 여긴 간첩 신고하면 1억 5천만 원 준다? 너 우리 아빠가 간첩인 거 내가 그냥 보고 있다고 날 호구로 하나 본데? 넌 예외야. 카드빚도 못 갚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너 마침 딱 걸렸어. 이년 이... 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 달건이한테 걸리면 섬에 팔려고 알아? 이야, 이년이 말해볼... 아이고 여보 아이고 효진아, 빨리 아빠한테 빌어. 내가 왜? 아니 신고해서 비털 거야. 너도 가면 안 둬? 아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씨, 얼마나 게... 효진아, 그러지 말고 일단 들어가자. 어? 나 간첩하고 할 말 없어. 그래, 나 간첩 맞아. 하지만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보내줘. 나도 너처럼 고향집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 우리 엄마 아빠 말이야. 돌고 자빠졌네. 비켜! 효진아! 아, 나! 아! 야, 피 좀 나면 내가 약해질 것 같냐? 착각하지 마. 아이고 효진아, 아이고. 아이고 이러다. 야, 얘들아, 한 달 만에 돌아온 애를 잡니 잡아? 어? 아, 민현이 뭔데? 내가 코피를 다 드렸냐나? 나도 코피 나요. 아, 나도 코피 나요. 뭐 피 나는 게 대수야? 응? 간첩들이 무슨 엄살들이 그렇게 심해? 무슨 간첩은 무슨 용가리 동배야? 아픈 건 아픈 거지? 됐어, 야!
이 때갈량 같은이라고 매겨두고 재워주고 했더니 딸년 코나 두지 않지고 말이야. 아줌마 진짜 너무하네요. 전축 주면 친자처럼 대해준다면서요. 그까 그 코딱지만한 거 갖고 나가 줘도 안 가져. 유진아! 효진아, 무슨 일 있어? 미안해.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가슴만 아프게 하고. 나 너한테 숨겼던 거 있어. 사실 나 북에서 내려왔어. 알아. 안다고?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강북 사는 게 뭐 대수라고. 저기 효진아, 나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는데. 안 봤냐? 어허, 이거 흥미진진한데 받을 때까지 울려보자고. 전화 받아! 전화를 안 받는 건 효국이야, 잠깐만. 그 딸년 속썰인 것도 머리가 아픈데 너까지 왜 그래? 야, 저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자라. 응? 다 큰 천자가 나돌아다니지 말고. 아무튼 어? 내일 모레사이 잠수정 들어오니까 날 방대로 꼭 들어와. 알았어? 아, 효진이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것도 못 먹냐? 어쩌게 술 먹고 덮치면 되는 거지. 어, 형 내 얘기 잘 들어. 군대 가면 100번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여자야. 그러니까 이번에 인감도장으로 꽉꽉 눌러 찍어. 어, 알았어. 파이팅. 얘 생긴 걸 봐. 나봐. 나봐. 얘는 나랑 어울리는 아니야. 거지. 진이 배꼽은 때도 없습니다. 어젯밤에 아무 일 없었지? 그럼 나 순결해. 순결해.
다리 편해서 잘 잤어. 전축 져주면 안 돼. 저기 효진아, 사실 나 내일 모레 어디 좀 가거든. 어디? 그냥 뭔데 한 2년 넘게 보다. 너 여기선 대학 못 갈 것 같으니까 유학 가는구나? 어? 어. 그래서 말인데 너만 괜찮다면 날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고봉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내 사정이 그렇게 되질 않아. 정말 미안해. 나, 너도 알다시피 내 사진 없애려고 너 만난 거야.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게 힘들었거든. 그래, 알았어. 아, 내가 너한테 괜한 말 꺼냈다. 부담만 줬나 봐. 음악 틀어줬으면 좋겠다. 효진아, 너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다? 이건 아빠가 즐겨 들으시던 음악 테이프인데 내가 지워버린 걸 알면 날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난 그 사이에 군대가 있을 테니까 아빠도 어쩔 수가 없겠지. 총둔 아들한테 덤벼봤자지. 근데 넌 어쩌면 자는 모습도 이리도 이쁜지 입술에 뽀뽀하고 싶다. 하지만 참을래. 난 잠자는 공주를 지켜주는 파트라슈니까. 근데 아침에 내가 옆에서 자고 있다는 걸 알면 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 기대되는데. 저 남자친구가 군대 가나 보군. 저 아가씨 괜찮다면 음악 좀 들으면서 가는 게 어떻겠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유. 당신들 누구야? 누군데 행패들이야? 이런 씨발 너 뭐야? 나? 난 박효진이다. 뭐? 야, 전현이라며? 아따 형님 아니란끼요. 저기 있는 전현이 박효진 할게요.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 인연이 미쳤나 이런. 민의 피를 빠는 종갓나 새끼. 알았어. 아, 알았어. 안 먹어. 그냥 갈게. 응? 응? 내리면 올라가야 될 테니까 오늘 시큰 맛을 보라. 예, 알겠습니다. 아, 쭉.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아유, 미안해서 말도 안 나오니까. 아, 가족이 모이니까 손 좋네요. 응? 자, 한 잔들 하시죠. 자, 네. 자, 개순이와 영광의 앞날을 위하여. 야! 야! 선배! 나는 빼놓고 하면 어떡해. 아저씨. 넌 첫사랑이 뭔지 알면서 덤비냐? 이거 뽑기거든. 뽑아봐. 뽑기는 처음부터 완성된 모양을 마음속에 담아두다 보면은 그 욕심으로 속고도 힘이 싹 가거든. 그럼 그때 뽑기는 깨지는 거야. 그래서 첫사랑도 다 깨지는 거야. 바로 그 욕심 때문에. 니들이 웬일이야? 형이랑 같이 가려고. 됐어, 그냥 혼자 갈게. 근데 효진이는? 괜찮아. 효진이 내가 일부러 오지 말라고 그랬어. 아, 그래도 같이 가줄래. 괜찮대도. 혹시 아냐? 재수 좋아서 기차에서 얼짱 만날 수 있을지. 아, 뭔 소리야. 나 간다. 잘 가.
어떻게 된 거야? 괜히 타령에서 총 들고 나타날까 봐 겁나서 그랬다. 뭐? 사랑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아들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면회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동행하신 친구, 애인 여러분, 병사들 사고의 70%가 여자 관련 사고입니다. 병사들은 애인이 변심했을 때 가장 크게 실망하고 허탈감에 빠집니다.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정의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이병 장병들을 격려해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대장 깨대요! 경례! 필수! 바로! 10년. 사실 나 네가 이리 립스틱 바르고 뽀뽀해 주길 바랬어. 자식, 얼굴이 반쪽이 된 걸 보니 뺑이 좀 쳤나 봅니다.
전 효진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효진이는 천사 맞다니까. 김영광 동문 비아그라로 대대장한테 짜웅해서 아우진 안 가게 됐습니다. 참, 김동무가 주고 간 옥매트인 목이 아니라 목질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던데요. 치, 피라미드에서 파는 게 어려운 거겠어? 전 어제 휴전선으로 100일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빨리 통일이 돼야 할 텐데요. 그래야 아저씨를 또 뵐 수 있으니까요. 아, 물론 효진이도 보고 싶답니다. 효진인, 잘 지내나요? 야, 네 이름이 박효진이라고? 아, 그렇다니까! 와, 미치겠다. 야, 내가 효진이한테 까딱 졸로 보이냐? 너 그러다 코피 터진다. 뭐, 씨, 저 짝퉁이, 씨.